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이요,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과 그 사랑과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7월 4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선물.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영감을 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분에 관한 내용을 읽어본다면 당신은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태어난 그분의 입술에서 영광스러운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자비롭게 말씀하셔서 그분을 체포하러 간 관리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요한복음 7장 46절. 항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그분과 함께 있었고 음식이 떨어질 때까지 집에 가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배고프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기에 그랬습니까? 그분은 말씀의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사렛 사람의 몸 안에 갇히셨으나 그분은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또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습니다. 그저 행성들과 은하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의 인생의 때와 시기도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랑은 그분의 본성이며 그분은 사랑의 표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 우리에게 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예수님은 하늘의 빛과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자 찬란함이시며 하나님의 빛의 광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의 고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말씀의 실제의 내용을 읽으면서 내 평생에 이러한 사랑의 고백들을 매일매일 올려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셨습니다. 그냥 비밀이 아니라 사랑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것이 예수의 육체 안에 담겨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분을 깊이 알고 난 이후에 그분을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시기와 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때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알길 원하고 이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사랑하기를 갈망합니다. 겸손의 사람이셨고 온유한 사람이셨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셨지만 그분은 왕이셨고 위대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었고 그분이 생명의 길이셨고 그분이 진리이시고 빛이시며 부활이셨습니다.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정말 위대하고 귀한 분이십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아낌없는 사랑의 표현에 감사합니다. 나는 오직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영원한 영광의 왕이신 당신을 경배합니다. 나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은혜를 인식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그분의 영광이자 의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정말 위대하고 귀한 분이십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아낌없는 사랑의 표현에 감사합니다. 나는 오직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영원한 영광의 왕이신 당신을 경배합니다. 나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은혜를 인식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그분의 영광이자 의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아멘.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과거에 하던 생각을 나는 바꾸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을 경배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갑니다. 나는 내 영 안에 내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알고 있고 바른 것을 볼 것이며 바른 일을 할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좌우에는 호위가 있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고 성령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승리하는 언어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나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영에 가득합니다. 내 혼에도 가득합니다. 내 몸에도 가득합니다. 나는 신성한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즉 승리의 영역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어 내게 정보를 주고 나를 강건케 하며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를 세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나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내 인생의 경로를 바꿉니다. 이 율법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나는 점점 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나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 안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므로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위에 있으며 나는 전진하며 진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능력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미래를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한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것들이 최고를 향해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강건해져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나의 재정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여를 봅니다. 나는 나의 진급을 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힘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더 앞으로 진보하게 하십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며 강해지며 날마다 거대해집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